제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라.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부분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는 문안 인사는 생략되어 있고 간단한 끝인사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또 논쟁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절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 6장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만 그리고 또 탐욕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당신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또 많은 대적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때로는 지쳤을 디모데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11절 1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하라, 또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먼저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나온 교만과 탐욕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 것이죠. 나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처럼 관여하지 말고 그냥 피하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교만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엇을 따르라는가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데 디모데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라 말씀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이고 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한 싸움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굳게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만과 탐욕을 피하고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영생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들을 디모데가 지킬 때 디모데 자신도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담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EM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EM 청자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